땡큐 캠페인은 유제품을 통해 얻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착한 유제품 소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유업체와 같이 사랑을 전하는 마음 따뜻한 캠페인입니다. 땡유 캠페인은 땡유 천사 챌린지와 땡유 UCC 영상 공모전 그리고 땡유 산타클로스 이렇게 세 가지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땡유 산타클로스 스타 소정품 나눔 응모는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금 1만 원이 땡유 천사 장학금에 기부가 되며 추첨을 통해 스타의 소중한 소장품을 전달합니다. 유제품 착한 소비 기획전은 유제품을 구매하시면 땡유 천사 빨간 상자로 유제품이 기부되며 추첨을 통해 유명 작가 콜라보 작품을 전달합니다. 스타 소장품 나눔 응모와 유제품 착한 소비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땡큐 산타클로스. 당신도 유제품 산타클로스입니다. 땡큐 산타클로스 스타 소장품 나눔 응모에 50여 명 스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알아볼까요? 본 캠페인의 수익은 땡큐 천사 장학금 그리고 땡큐 천사 빨간 상자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땡큐 캠페인 나눔 사업을 알아볼까요? 땡큐 천사 장학금은 재능이 있어도 꿈을 위한 도전을 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땡큐 천사 빨간 상자는 건강을 챙기기 힘든 독거노인, 조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취약계층,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담아 유제품을 전달합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유제품 소비를 통해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에 동참해보세요. 저 펜타곤의 홍석도, 저 보세윤도, 저 연우도, 저 연정훈도, 저 브레이브걸스의 유나도 땡유 산타클로스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같이 땡유! 그림이란 저한테는 즐거움? 저는 황지연입니다. 취미는 그림 그리기고요. 가족관계는요, 엄마랑 동생 3명이랑 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림 그려주는 일을 하거든요, 가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재미있고 힘들 때 그림 그리면 그때 되게 감정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신기하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그림을 잘 그리고 싶대요. 얘를 제가 뭐 건강하면 나가서 뭐 일단이라도 하든지 해가지고 얘를 좀 학원도 보내고 하겠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이들. 얘네 아빠가 이제 막내 낳고 저랑 헤어졌어요.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걱정되는 거지. 앞으로 암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엄마 수술하라고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다고 이제 컸다고 막 이러면서 물건 같은 거 살 때 저도 사면 돈 드니까 그냥 안 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좀 전문가한테 보이고 싶은데 그런 길이 없고. 황지연 학생 같은 경우에 그림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실력이 좋아서 좀 놀랬고요. 이제 어린 나이지만 되게 재능이 있고 자기 이제 감정 표현을 좀 그림에 좀 잘 나타낸다라는 것, 그 강점을 좀 많이 키워서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